그러니까 수능 수학이라는 거의 목적은 정확하게 대학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수학적 사고력을 고등학교 수학교 교육 과정 내에서 그 수준에 근거하여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위 상위권이라 불리는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많이들 뭐하죠? 교과서를 무시해요. 왜냐면 교과서 보면 웬만하면 다 알거든요. 교과서 보면 다 하는데? 그래서 무시하고 그리고 나서 일반 개념서들을 많이 보고 또한 일반 개념서를 볼 때 상위권 애들은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뭐야? 모르는 걸 가르치면 좋아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외인 걸 많이 다루게 되죠. 그러니까 교과과정 외인 걸 많이 알면 당장은 되게 좋아요. 왜냐면 내신도 막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당장에 보는 사설 모의고사들은 외적인 걸 많이 알면 할수록 더 잘 풀리거든요. 근데 이건 크나큰 뭐야? 오해예요. 왜냐면 수능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은 굉장히 잘 나오는데 평가원에서 얘네는 수능만 보면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의 문제점이 결국은 수능 수학이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르고 공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라는 게 결국은 이런 거죠. 봐,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내에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능 매뉴얼은 뭐가 돼요? 교과서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보는 교과서는 학교에서 몇 권을 선택합니까? 한 권을 선택하죠. 한 권의 교과서만 보잖아요. 시중에 사실 7차 때는 15종 교과서가 있었고요. 개정 교과서는 지금 9종이 지금 공개가 돼 있어요. 교과서가. 9권의 교과서를 읽을 수 있으면요. 그냥 강력한 이제 뭐야? 힘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 9권의 교과서 구하기도 어려워요. 어려워서 선생님이 그 9권의 교과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개념 강좌를 뭐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교과서 9권을 뭉친 거를 실제로 개념 강좌를 준비하면서 그 독특하게 선생님 마인드맵을 활용하거든요. 그 안내를 또 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고 당연히 이제 교과서만을 공부했는데 정말 수능 평가 문제가 정말 풀리는가 증명을 해봐야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교과서를 어떻게 읽느냐이고 그리고 수능 평가 문제를 기출이 중요하다라는데 기출 아무리 풀어도 맨날 똑같고 답을 외울 정도고 이런 상황인데 도대체 기출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건데 기출 문제 한번 기출된 건 앞으로는 다시 안 나오는데 이런 상상들이 사실은 뭐야?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수능 평가 기출을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사실은 앞으로 미래에 나오는 수능 문제를 대비하는데 가장 핵심 키워드가 돼요. 근데 그 기출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오늘 주제의 제목이 뭐예요? 관찰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관찰이란 말 아시죠? Observation. 들렸죠? 네. 별거 아닌 이 말이 사실상은 굉장히 크다라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예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봐, 어떻게 읽고 어떻게 기출을 풀 것인가가 이제 메인인데요. 봐, 읽기의 태도인 이 관찰임이라는 게 무언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보이는 이제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화면을 넘기면 문장이 하나 나오게 될 거예요. 읽어보세요. 뭔가 이상하다는 거 아시죠? 그죠? 캠리프지 대학의 연결 구가에 따르면. 그죠? 올바르게 읽으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읽나요? 안 읽을 거예요. 그죠? 선생님 딸이 지금 이제 첫애가 7살 딸아이인데 한글을 이제 깨우쳤잖아요. 이걸 읽어보기로 했더니 정말 잘 읽어요. 캠리프지. 캠립 아빠? 캠리프지가 뭐야? 뭐 이런 거죠. 그죠? 순수하니까. 여러분은? 순수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생이면 사실 글이라는 걸 어떻게 읽는지 알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혀 어순이 잘못돼 있어도 글을 읽는 데 사실 지장이 없어요. 읽어볼게요.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단어 안에서 글자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첫 번째와 마지막 글자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나머지 글자들은 완전히 엉망진창의 순서로 되어 있을지라도 당신은 아무 문제 없이 이것을 읽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두뇌는 모든 글자를 하나하나 읽는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를 전체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되게 잘 읽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 실제 일이에요.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우리가 글을 읽는다라는 건 사실 여러분 정도면 사실 글자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막 속독하는 애들은 이거 한 번에 읽어버리죠. 그러니까 사실 속독이 가장 큰 수학이 뭐예요? 적 중에 하나예요. 적.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상위권 애들 요새 수능이요. 난도가 약해지면서 사실 한 문제 실수하면 목표가 흔들려요. 어떤 일인지 알죠? 그래서 항상 집에 가서 엄마한테 안심시키잖아요.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실수했거든. 실수해서 틀린 거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근데 이게 수능 날에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수능 문제를 읽을 때 이 관찰력이라는 거, 즉 읽기 능력에 대한 그 태도가
사실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글을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문제를 보는데 분명히 최댓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당시에는 뭐예요? 그게 최소값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상투적으로 글을 읽고 습관적으로 글을 읽게 되면 사실상은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현행 수능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수능 수학은 어쨌거나 제한된 시간에 문제를 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시간 압박이 있죠. 시간 압박이 있다 보면 문제를 읽을 때 빨리 풀어야 돼 이런 강박관념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보자마자 굉장히 신속하게 문제를 풀려고 하죠. 되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문제는 차분히 읽는 거예요. 문제는 차분히 정독하는 게 맞고 차분히 읽은 후에 목적이 뭔지를 안 후에 그때부터 풀이를 뭐 하는 거예요? 신속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문제를 반드시 차분히 읽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내후년에 선생님을 재수중학반에 볼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왜냐면 자기가 실수를 통해서 점수가 안 나왔다고 생각이 들면 분명히 재도전의 의지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재수종합반에서 주로 탑반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만 수업을 들어가는데 그 아이들의 공통된 특징이 현행 고3 때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고 점수도 되게 좋은데 수능 때만 자기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는 자기가 내 실력이 아니다 이런 거죠. 수능 수학에서 본 게 정말 나는 실수를 많이 했고 이건 내 실력이 아니야. 난 분명히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어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재수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면 반드시 선생님 말을 잘 듣고 수능 수학에서 정말 관찰하는 거 읽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글을 읽게 되면 수학은 분명히 그렇잖아. 수학은요 바로 어떤 실수에 대하여 네모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어떤 실수에 대하여 네모다와 어떤 실수에 대하여 도 네모다는 완전히 뭐가 달라져요? 참과 거짓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내가 도라는 글자 하나 안 읽잖아요. 그럼 답이 뭐예요?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실제로 글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착시 효과예요. 그죠? 그러니까 관성적으로 글을 읽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예전에 풀었던 경험에 의해서 수능 문제를 그렇게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경험이 있을 거예요. 문제를 보면 틀렸는데 알고 봤더니 문제를 내 마음대로 읽은 거죠. 내가 보이는 대로 읽고 문제를 푼 경험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반드시 문제는 차분히 읽는다라는 그런 연습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이걸 해결하셔야 합니다. 자, 화면을 넘기면 이제는 영어 문장으로 바뀔 거예요. 네, 영어 문장에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수학 선생님인데 영어를 시키진 않겠죠. 영어 문자 그냥 F의 개수를 세어보는 거예요. 영어 문자 F 세는 거. F가 뭔지 모르는 건 아니죠. 네, 선생님 5초를 드릴 거예요. 5초를 드릴 테니까 봐, 읽기라는 게 우리가 얼마나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안내하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 과정입니다. 자, 화면을 넘겨서 5초를 세어볼게요. 1, 2, 3, 4, 오. 챘나요? 챘나요? 자, 1차 일단 조사해 봅시다. 그치? 자, 자기 한 개 나온 사람. 없죠? 두 개 나온 사람. 세 개 나온 사람. 손을 정확하게 이제 한번 들어봅시다. 세 개. 네 개 나오신 분 있나요? 네 개. 다섯 개 나오신 분. 여섯 개 나오신 분. 일곱 개 나오신 분. 여덟 개 나오신 분. 아홉 개 나오신 이상한 분. 아,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보여드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단 세 개가 나오신 분들이 정상인. 정상인. 답은 아니란 얘기죠. 정상적으로 글을 읽는 친구들이 세 개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다시 봐도 3개인가요? 선생님 지금 킬러 문제를 내고 있나요? 그런 거 아니죠? 느꼈나요? 선생님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 관찰이라는 거야. 자, 정답은 몇 개죠? 네, 6개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만약에 나도 모르게 그 긴장된 속에서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문제를 보게 되면 100% 우리가 본성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치? 글을 읽는 사람의 본성 자체가 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만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문장을 봤을 때
피니시 뒤에 F가 안 보이는 친구는 사람이 아니죠. 그럴 리가 없어. 파일즈 F 보이고요. 사이언티픽에 F도 보여요. 메인이 되는 단어라서 일단 눈에 한눈에 세 개가 들어오죠. 그리고 짧은 시간에 보면 잘 안 보이다가 아무리 봐도 잘 안 보이는 친구들도 되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문화랑. 근데 선생님이 7살 선생님 딸아이에게 이걸 시켜봤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딸이 참 순수해요. 정말 F만 세는 거예요. 그죠? 영어 유치원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근데 F를 정확하게 구분해내더라고요. 그게 차이점인 거야. 우리가 글을 읽는다라는 건 이미 우리는 글 읽는 법을 하도 많이 했고, 사실은 그 선생님이 가장 무서운 적으로 여기는 게 책을 많이 읽는 애들은요. 책을 많이 읽는 친구들이 어떤 습성을 가져? 자기도 모르게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스스로 능력이 생기게 돼요. 그 능력이 뭐예요? 속독 능력이야. 그지? 속독 능력인 게 따로 이렇게 배운 것도 아닌데 저절로 생긴단 말이야. 근데 그 속독 능력이 생기게 되면 문제는 뭐예요? 수학 성적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는 사실은 되게 따지고 들어야 되는 학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전에 그 근무하는 학원에서 수학 선생님이 한 56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수를 갔는데, 연수를 가서 이제 수학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가르치는 분들이 모여 있으니까 나름 중고등학교 때 다 뭐야 수학을 잘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토론을 해봤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왜 우리는 수학을 잘했을까?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고 만약에 공통된 뭔가 특징이 있다면 그거를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걔 중에는 그렇죠. 난 원래 유전자가 좋았어. 뭐 이런 그냥 그런 선생님도 계시지만, 자,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전부 다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적어도 어떤 수학 문제 하나를 맞닥뜨렸는데 안 풀려서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한 그런 경험이 다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물론 우리가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뭔가를 자꾸 따지고 들잖아요. 그러면 피곤해요. 그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성격이 뭐야? 나 빼고 안 좋아요, 별로. 대부분 다 이렇게 자꾸 따지고 드니까. 근데 다만 사회생활할 땐 그런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따져야 되는 그런 엄밀한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근데 그중에서 첫 출발이 결국은 읽기 능력의 이 관찰의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의식을 안 하잖아요. 이런 습관을 가지고 글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 나는 왜 그럴까? 문제를 내 멋대로 읽어서 틀렸어. 근데 그게 뭐야? 한 달이 지나고 두 달 지나고 매번 시험 볼 때마다 그러잖아요. 이번에는 그랬지만 다음번에 안 그렇게 하는데 다음번에 또 그 얘기하잖아요. 이게 반복되는 이유가 원인을 알고 수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공부를 할 때 수학 문제만큼은 글을 똑바로 읽고 따지면서 읽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간단한 테스트를 거쳐서 일단 해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이제 조금 이제 난도를 높여서 그지? 그 교재에 보시면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금전 등록기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네, 페이지로 7페이지입니다. 자, 아직은 보지 마시고 선생님을 먼저 보세요. 네, 이야기 내용을 읽고 주어진 설명이 참이면 동그라미, 거짓이면 X,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없으면 물음표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없죠? 삼지선 다 문제고요. 이야기 내용을 읽고 이야기 내용의 근거로 만약에 1번 문장이 참이라면 동그라미, 거짓이라면 X,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러면 물음표. 잘 들어야 돼요.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없다고 판단하면 물음표예요. 그죠? 자, 화면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뭔 얘기인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선생님 낭낭하게 읽어봅니다. 금전 등록기. 자, 한 상인이 상점 안에 전기불을 껐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나 돈을 요구했다. 주인이 금전 등록기를 열었다. 그 금전 등록기에 들어있던 것이 꺼내졌고 그 남자는 재빨리 사라졌다. 한 경관에게 즉시 통보되었다. 선생님 지금 글을 따왔는데 이 글이 막 어디 논문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논문 아니 그런 글 아니잖아요. 요새 언어에서 나오는 지문보다 훨씬 더 쉬운 지문이죠. 누구나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인지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글을 읽게 되면 당연히 머릿속에 어떤 상상이 떠오르죠. 그죠? 뭔가 떠오를 거야 아마. 그리고 아마 우리 대부분은 다 동일한 생각을 가질걸요.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 1번부터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봐, 주인이 자기 상점 전기불을 껐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났다. 자, 정답이 뭘까요? 물음표? 오? X? 네, 정답은 당연히 뭐죠?
물음표입니다. 그죠? 네, 물음표입니다. 그지? 왜 물음표죠? 그죠? 한 상인이 상점 안에 전기불을 껐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나 돈을 요구했다. 주인이 금전 등기를 열었다. 그지? 여기서의 주인이 그 한 상인이지? 몰라요. 그지? 어. 다만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왠지 전기불을 껐어. 왠지 뭐 같아요? 주인 같아.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지만 주인처럼 그냥 인지를 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 문제가 만약에 이랬다면 당연히 참거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글을 읽을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따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는 게 이 관계를 따지는 건데 수능 수학에서 가장 우리가 좋은 자세는 관찰하는 어떤 도구에 대한 것이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딱 3원칙이 있는데 그 3원칙이 이제 뒤에 나올 거야. 근데 첫 번째가 당연히 뭐야? 수학은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수학 공부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가장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죠. 개념보다 더 수학적인 말이 뭐지? 정의. 오케이. 사랑해요. 네, 정의입니다. 정의. 그죠? 수학은 정의로 이루어질 학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반드시 수학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정의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를 읽으면 그 문제 속에는 수학적 소재에 대한 어떤 정의를 다루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를 읽을 때는 그 정의를 따지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의를 따진 다음에 보통 정의만 따지면 문제가 풀리면 너무 좋겠죠.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적절한 성질이 어우러지거든. 그래서 우리는 뭘 따져야 돼요? 관계라는 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관계를 따지게 되면 항상 수능 문제에서의 정의와 관계를 따졌을 때 놀랍게도 우리는 그걸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어떤 행동 광량이 뭐야? 근거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문제는 여러분이 문제를 딱 풀고 나잖아. 그러면 내가 한 줄 한 줄 쓸 때마다 그 한 줄을 내가 왜 해야 되지? 라는 걸 물었을 때 명확하게 뭐야? 논리가 있어요. 그게 수능 문제랑 사설 문제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그래서 선생님 설명에서 이 얘기만 하다가 실제 수학 문제를 그렇게 푼다라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약간 추상적으로 들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많아요. 선생님 되게 지금 흥분돼 있어요. 그래서 보여드릴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사실 이 짧은 시간의 강의가 여러분들이 아마 고3 생활에 그 1년 동안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자극제가 될 겁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요. 보세요. 아버지, 주인이라는 게 분명히 이렇잖아. 상인이 상점 안에 전기를 뻔데 상인이 있고 또 주인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변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뭐야? 그걸 동일시하게 취급했어요. 그죠? 그래서 참일 수도 있지만 거짓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물음표가 맞습니다. 자, 2번. 그 강도는 남자였다. 정답은? 오. 물음표?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물음표입니다. 그죠? 물음표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죠? 봐, 우리가 언어에서 글을 읽듯이 이 문제를 딱 읽잖아요. 와, 돈을 요구했네? 왠지 경관에게 통보가 됐어? 아이고, 잘못했구나. 나도 모르게 스스로 이 문제를 뭐로 읽어요? 강도가 들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문장을 다시 보세요. 관찰해 보세요. 어디에도 강도란 말은 없어요. 돈을 요구한 사람이 강도면 선생님도 강도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강도죠. 엄마 돈 좀 줘봐. 강도예요.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자세하게 관찰해보면 충분히 다양한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돈을 요구했대. 한 남자가 돈을 요구한 건 하필이면 상인이 자기한테 돈을 빌렸던 거죠. 아, 내 돈 갚아 하고 돈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우리는 이 글을 읽을 때는 그런 생각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 좋은 이유는 이런 걸 따졌을 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논리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수학 문제는 이런 걸 따졌을 때 명확하게 그 근거가 뭐야?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그게 수학의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알고 수학이라는 감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게 된다면 사실은 수학이 되게 하고 싶어지죠.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과를 수학과를 진학하는 애들 친구들도 많아요. 원래 의대를 가고 싶어 했는데 나 때문에 수학과 가가지고 막 지금 물론 좋아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어쨌거나 그런 제자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수학을 전공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1년 동안은 재미를 붙이라는 얘기죠. 그치? 고3 생활이 됐을 때 나름 어차피 해야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논리를 알고 그 재미를 붙인다면 성적은 당연히 따라오게 될 거예요. 그 얘기를 또 드립니다. 봐. 따라서 이 문제는 실제로 정말 돈을 요구한 강도가 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나 물음표가 맞아요.
자, 3번. 그 남자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정답은 X. X가 맞나요? 물음표가 맞나요? 정답은 물음표입니다. 그죠? 네. 정답이 나왔죠, 지금. 잘 보세요. 그 금전 등록계에 들어있던 것이 꺼내졌고 그 남자는 재빨리 사라졌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그 남자가 어? 그 남자? 그 남자가 누군데? 그 한상인이 상점 안에 정집 펀드 한상인도 남자일 수 있는 거잖아요. 어? 주인도 남자일 수 있는데? 그죠? 한 남자가 나타나 돈을 요구했는데 그 한 남자가 그 남자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X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역시나 그 명확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정답은 물음표입니다. 4번 볼까요? 금전 등록기를 연 남자는 주인이었다. 어, 이젠 잘하네요. 그죠? 네, 물음표가 맞아요. 그죠? 역시나 뭐 때문에요? 그쵸. 주인이 어디에도 남자란 말이 없어요. 아마도 이걸 오라고 표현했다면, 남존 사상이 있는 거죠. 왠지 주인은 남자 같고 뭐 이런. 그죠? 그런 어떤, 관념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어요. 그죠? 역시나 정답은 물음표입니다. 5번. 상점 주인이 금전 등록기에 들어있던 것을 꺼내가지고 달아놨다. 역시 누굴 가리키냐에 따라서 그죠? 그 남자가 누굴 가리키냐에 따라서 역시나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 있어요. 정답은 물음표입니다. 자, 6번 볼까요? 누군가 금전 등록기를 열었다. 정답은 5입니다. 그죠? 드디어 한 개를 맞았죠. 네. 네. 분명하죠, 이건. 그죠? 그 누군가 모르니까 누군가는 분명히 열었거든요. 분명히 5가 맞습니다. 7번을 볼까요? 돈을 요구한 남자가 금전 등록기에 들어있던 것을 꺼내가지고 달아났다. 네. 자동으로 물음표입니다. 그죠? 역시 그 남자가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황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 있어요. 물음표입니다. 자, 8번. 금전 등록기에 돈은 있었으나 이야기 내용에는 그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 네, 정답은 네, 물음표입니다. 그지? 아마도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는 오를 많이 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금전 등록기를 하면 우리는 벌써 무슨 관을 가져요? 그래, 돈이 있겠지라는 선입관을 가질 거예요. 그죠? 선입관을 갖고 문제를 읽게 되면 당연히 돈이 있었는데 어디에도 X가 없으니까 참이겠지라는 상상에 빠지게 되는 거야. 그런데 한 번만 물었다면, 그죠? 관찰하려고 들고, 금전 등록기? 그런 게 어딨어? 금전 등록기는 충분히 뭐야? 양나무 수확책을 넣어놓을 수 있거든요. 중요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상황은 그런 얘기가 없다라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따지는 훈련들이 어려운 게 절대 아니라는 거야. 습관의 문제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만 따져줄 수 있다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건데도 시험 당일 날은 이런 따지는 연습을 안 하게 되면 결국은 나도 모르게 뭐야 오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역시나 정답은 물음표입니다. 자, 9번.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상점 주인, 돈을 요구한 남자, 그리고 경관 오직 세 사람뿐이다. 정답은 네, 물음표입니다. 그죠? 네. 왜 그렇죠? 그래요. 상인과 주인이 같다면 정말 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상인과 주인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일 수도 있지만 거짓일 수 있어요. 정답은 정확히 물음표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10번입니다. 10번은 자, 어떤 사람이 돈을 요구했고 금전 등록기가 열렸으며 그 안에 있던 것이 꺼내졌으며 한 남자가 상점 밖으로 달아났다. 정답은 오. 물음표? 오. 자, 선생님. 그 아이들 수학 처음 맞닥뜨렸을 때 선생님 재종반 첫 수업에서 재수종반에서 첫 수업에서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항상 이 습관을 먼저 고쳐줘요. 그러니까 정말 선생님이 지금 이거 한 지가 한 13년째 됐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먼저 안내를 하고 13년의 제자가 찾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이 금전 등록기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해요. 대학 가서도 도움이 너무 많이 된다고.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 13년 전에 했던 지금까지 해오면서 사실 오답률이 제일 높은 게 10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사실은 기존에 글을 읽는 어떤 의식이 있으면 일단 10개의 문제를 다 맞은 친구가 선생님 13년 동안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정확히 7명 있었어요. 7명. 7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제자가 떠오르는데 그 한 제자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생인데 재수 종합반에 와 있는 친구예요. 정말 특이한 친구죠. 그 친구가 그 선생님 인강을 보고 인강에서 이제 알고서 이제 그 뛰어난 아이다 보니까 그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 애가 아니에요. 서울에 이제 친척이 살고 있어서 이모 집에 이제 와가지고 결국은 타 월반을 하고 그냥 재수종합반에서 그냥 공부해서 대학을 가겠다 그래서 재수종합반에서 2년 동안 공부하고 3년째 결국은 서울대 수학과를 들어갔어요. 네, 중2 나이에. 근데 그 친구가 정확하게 10개 문항을 다 맞췄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어리니까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읽는다라는 게 그 어린 나이에 명확하게 포인트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있거든요. 어쩌면 여기도 다 맞추는 친구가 그런 순수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쉽지는 않지만 그지 올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지 봐. 근데 그 와중에 9개를 맞추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아이들의 공통된 특징이 틀린 게 다 10번이었어요. 10번의 정답은 뭘까요? 물음표입니다. 네. 자, 물음표인 원인이 뭘까요? 와, 그래요. 그죠? 선생님이 여기서 갑자기 사라지면 나 달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물어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만약에 묻기만 했다면 사라졌다라는 것과 달아났다는 게 같다라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거든. 근데 이 글을 읽잖아요. 그러면 달아난 거예요, 그냥. 왜? 경관에게 통보가 되었으니까. 그지? 그렇게 상상하게 만든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이런 거예요, 상황이. 한 상인이 나타나 어쨌건 한 남자가 나를 돈을 요구했는데 하필 그 한 상인이 그 한 남자에게 돈을 예전에 뭐 한 거예요? 빌린 거예요. 그래서 돈 달라고 돈 갚아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때 하필은 보증을 썼던 게 경관이었어요.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알았어. 돈을 요구해서 나 돈 받았다라고 통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충분히 펼쳐질 수 있는데 우리가 따지지 않고 만약에 그냥 상투적으로 글을 경험해서 읽게 된다면 100% 아마 10번은 뭐예요? 달아난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정말 강도가 들어서 달아났을 수도 있죠. 참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거짓일 수도 있어요. 그죠? 정답은 물음표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지금 이 문장을 통해서 일단 시작이니까 시작부터 막 킬러 문제 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벼운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안내를 먼저 드려봤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면 집에 가면서부터 복기를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복습이라는 건 흔히 말하는 그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이론이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가면서 복기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내 것이 되거든요. 들을 때는 좋은데 또 일단 일주일 있다가 보면 누가 왔다 갔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요. 반드시 그 과정을 꼭 겪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이제 뭔가 배웠잖아요. 읽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또 해볼게요. 자, 가을 네모가 길면 겨울이 춥다 라는 유명한 우리나라의 속담이에요. 자, 만약에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그지? 선생님, 저는요, 이 속담을 알고 있어. 너 훌륭한 아이지. 그지? 수학적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선생님이 말하는 수능 수학은요, 여러분 봐요. 정말 내가 선생님 저 만제를 풀었어요. 고3 동안. 그리고 수능장에 갔더니 그 만제 안에 나오겠죠. 라는 희망은 뭐야? 헛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능에서의 킬러 문제는 아무리 많은 문제를 풀어도 누구에게나 낯선 문제가 반드시 나오게 돼요. 결국 그 문제가 변별력일 거고 그 문제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아마 만점을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날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한테는 이런 거잖아요. 미리 풀었던 문제가 아닌데 그럼 어떻게 맞춰야 되지? 그런 문제를 풀려면 내가 그럼 글을 어떻게 읽고 어떤 교과서 내 그 개념만으로 그걸 해결해야 되지? 라는 게 정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속담을 사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지식이 있으니까 잘 된 거예요. 아마도 답을 알겠죠. 근데 선생님 지금 강조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지금, 그지? 누가 오셨나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지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관찰하는 이 태도를 가지고 이 문제의 정답을 뭐야? 맞출 수가 있다는 거야. 오늘 선생님이 지금 이미 관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안내를 먼저 드렸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이 지식을 갖고 있었다면 답을 알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답을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추론해 볼게요. 자, 가을 네모가 길면 겨울이 춥다. 자, 기억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분. 기억, 단풍. 가을 단풍이 길면 겨울이 춥다. 자, 의사는 반드시 밝히셔야 돼요. 기억 아무도 없어요. 번쩍 드세요. 그죠? 자, 니은. 니은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디귿. 디귿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압도적으로 디귿이 맞네요. 네네. 가을 서리가 길면 겨울이 춥다. 자, 지금 답을 든 건 상투적으로 답을 든 거죠? 그죠?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왜? 우리 지금 분명히 글을 어떻게 관찰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안내를 드렸거든요. 곧 있으면 선생님 이제 킬러라는 수학 문제를 가지고 이걸 할 거예요. 그지? 마지막 기회예요.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가을 네모가 길면 겨울이 춥다. 과연 정답이 단풍일까, 무일까, 설일까? 그 근거를 여러분들이 세워보세요. 자, 선생님 분명히 안내를 했죠? 이게 만약에 수학 문제라고 하면 우리는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정의, 그지? 정의. 문장에 쓰였던 소재에 대한 정의를 과연 물었는가? 그리고 그들과의 뭘 물었는가? 관계를 물었는가? 그렇다면 반드시 문제를 풀수 있는 뭐가 생긴다? 근거가 생긴다 그랬죠. 그죠? 정답이 뭘까요? 자, 니은이라고 생각하는 분. 기억이라고 생각하는 분. 디귿이라고 생각하는 분. 네, 학습 효과가 있네요. 그죠? 네, 학습 효과가 있어요. 정답은 뭐겠어요? 네, 무입니다. 제일 아닐 것 같은 답이 왜 답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근거를 잴수 있어요. 왜냐면, 보세요. 가을 네모가 길대. 그럼 여러분 묻는 거죠. 가을이 뭐지? 가을은 가을인데 모르는 거죠. 그지? 네모가 길대요. 네모? 단풍? 단풍이 뭐지? 무는 뭐지? 서리의 정의는 뭐지? 근데 그것이 뭐대요? 길대. 길어? 긴게 뭐지? 이게 자연스러운 관찰 태도인 거예요. 반드시 이런 물음을 던져야 되는 게 수학의 기본인데, 많은 친구들이 이걸 안다라는 착각하에 뭐예요? 안 묻는 거예요. 그런 묻지 않는 습관이 결국은 가장 큰적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물어보세요. 물으면요. 생각해 보세요. 길대요, 길대. 자, 관계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죠? 단풍이 길대요. 단풍이 뭔데 길어요? 아니, 물어보면 돌아오거든요. 왜냐면 단풍이라는 건 단풍이 어떻게 길어요? 단풍이 지는 뭐가? 시간이, 그지? 시간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만약에 길다란 말이면 어울릴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런 말이 없어요. 그죠? 무가 길대요. 왠지 답은 제일 아닐 것 같아요. 제일 아닐 것 같은데 무는 당연히 뭐예요? 길 수가 있거든요. 야, 무가 길게 나오면, 아, 그만큼 겨울이 추워진,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속담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봐, 설이야. 설이 역시나 뭐의 개념이에요?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왠지 답은 설이 아니면 단풍. 설이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단풍이고, 그 다음 무예요. 하지만 정답 오히려 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식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에서 킬러 문제가 안 풀리는 원인은 정말 작은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정의를 내려보면 정의 관계 근거라는 이 관찰하는 데서로 반드시 오늘부터는 수학 공부를 할때 교과서를 공부하든 일종의 지금은 고1고2 아직 마무리를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개념서를 읽는다면 그거를 읽을 때 반드시 뭐야? 이 관찰하는 데서 교과서를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이 관찰하는 물음에 의해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는 거죠. 그죠? 선생님이 그래서 일부러 저렇게 쳐왔어요. 정관근, 이렇게 기억하라고. 정관근 하면 뭔가 좀 생각나는 게 있죠? 네. 정관장 아니고요. 네. 정관근이라는 3원칙을 잘 생각해 보시면 항상 문제가 안 풀렸을 때이 말을 기억해 보세요. 말을 기억하고 처음에는 좀 익숙치 않아서 말을 기억해서 적용해 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지?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 드렸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아마도 학교에서 한 권의 교과서만 선택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중에 지금 교과서들이 개정은 지금 9종이나 있고 실제로 교과서는 경쟁이 굉장히 심해서 교과서가 예전처럼 막 정말 내용이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교과서가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과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말 출판사들이 굉장히 교과서를 아주 알차게 구성을 해놨어요. 근데 그 9종 교과서를 선생님은 갖고 있거든요. 그 9권의 교과서를 학생들이 9권의 교과서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를 마인드맵이라는 걸 통해서 개념 강좌를 진행을 해요.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자 이건 신사고에서 따온 거예요. 마인드맵이 뭔지 아시죠? 중등까지는 마인드맵이 다 시중에 공개가 돼 있어요. 중학교 교육까지는. 근데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마인드맵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국에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거의 10년 전부터 마인드맵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해 왔거든요. 이제 개정이 되면서 올해 10월, 11월 준비해서 내년부터 새로운 마인드맵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선생님의 수업 듣게 되면요. 자, 이게 이제 선생님 수강생이 작성한 마인드맵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강의를 듣고 나면 개념적으로 교과서를 분석해서 이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정확하게 교과서 내에 있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들려 있으면 당연히 문제가 안 풀리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따지고 두는 거예요. 교과서에 어떤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뭐가 있지? 혹시 이 개념들 중에 뭘 묻는 문제이지? 라고 물었을 때 수능평가 문제는 반드시 뭐예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설 문제는요? 애매해요. 뭘 묻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